그 동인을 뛰어넘지 못해. 그럼 따라가야 되나? 아, 자, 묘지 가는 것도 아니 다음 날 오면 안 돼? 꼭 이렇게 밤에 와서 일해야 돼? 묘지기 짜증나게? 야, 꼭 밤에 와서 일해야 돼? 음악이 나올라다 말어. 복음이 일단 이런 심한 꾸중을 듣고 계시네. 아무래도 끼어들지 않는 편이 좋겠어. 주인공이 잘못했네. 아줌마 거 크로 오빠 뺏어갖고 어? 뭐한 거야? 갔다 일로 바치기나 하고. 와, 저도 저지만 보고 계신 분들 여러분들 더 피곤하시겠어요? 다섯 시간이나. 물론 뭐 중간에 들어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무엇도 부수고 싶지 않아. 좀도둑도 아니. 아, 아까 훔쳐갔으면서. 오케이. 뭐야? 뭐야? 뭔데? 어, 뭐야. 판자를 발견했습니다. 오케이. 그럼 그 구덩이. 그 구덩이. 여기다 판자 맞고 가면 되겠다. 그죠? 어우, 하도 말을 많이 했더니. 목이 간질간질하네. 오케이. 됐다, 이제. 그리고 그곳에서 나는 계속해서 빗속에 서 있었다. 그 순간 무언가가 일어났다. 구딘 부인의 존재를 느끼기라도 한 것처럼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부인께서 저를 원망하시지 않는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부인을 알게 된 건 잠시 동안이었지만 제가 없었다면 부인께서는 이런 일도 일어나지 않으셨을 테죠. 부인 덕분에 저는 깨달을 수 있었어요. 일을 그만둬야 한다는 사실을요. 어디에 계시든지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물론 잘 지내실 거라 생각합니다. 세상에, 잊어버리고 있었군요. 제가 뭘 좀 가져와 봤는데요. 별건 아니지만 이 랜턴이 부인께서 걸으실 내세의 길을 밝혀주길 편히 주십시오, 구딘 부인. 저 랜턴이 제가 듣기로는 이게 지금 디럭스판이거든요. 근데 오리지널판에선 저 랜턴을 계속 들고 다녔대요, 주인공이. 막 되게 전체적으로 되게 어두웠나봐, 맵이. 저 랜턴을 들고 다녀서 시야가 좁았대요. 그래서 너무 하기 힘들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디럭스판에서는 좀 밝게 한 거예요. 랜턴 없이 다닐 수 있게. 제가 어제 주소 들은 건 그거예요. 지금 이 랜턴이 아마 그건 것 같아, 내가 봤을 땐. 뭔가 계속 들고 다녔던 거니까 의미가 있겠죠. 나는 내 용기란 모든 용기는 모조리 끌어모았다. 이제 이 망할 짓을 끝내야만 해.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어. 오늘이 바로 사장님들에게 가는 날이다. 사직서를 가지고서. 화장실을 왜 왔어? 사과실? 소금통. 커피. 소금통을 어디다 쓰는 걸까? 게임 잘 만든 것 같아요. 말은 걸어보자. 안녕, 제니. 반가워요, 프라이시스. 사장님들은 잘 계시지? 아니요. 난 그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난 신문할 생각 말아요. 진정해, 제니. 심호흡 좀 해. 신문할 생각은 아니었어. 미안해요, 미안해요. 그럼 나한테 온 메시지는? 없어요. 알겠어. 사장님들 보게 되면 나한테 바로 말해줘. 네, 프라이시스. 뭔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당황을 하나? 딱 이렇게 방에 딱 이렇게 세 개가 있네. 어? 뭐야? 이봐요, 프라이스 씨. 함부로 내 전화기에 손대지 말아요. 알겠어요? 미안합니다. 여기부터 가자. 무어. 별다를 것 없는 전화야. 사장님들 도망간 거예요? 그랬나? 아까 그 소금통은 어디다 쓰는 거지? 도망갔나봐. 안 보여 사장님들이. 그 밴드 파티를 끝으로 도망갔나 본데. 소금 필요하세요? 괜찮습니다. 뭘까? 소금 필요하니? 소금 필요하신 분? 뭐야? 뭐야? 뭐야, 끝이야? 소금 이럴려고 들고 다녔어? 어? 소금 이럴려고 들고 다녔나? 이게 내가 봤을 때 무슨 방인 것 같은데. 방 4개 있었지 않았어요? 뭔가 그거랑 뭔가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야, 짜면은 물 마셔. 다과실에 있는 커피에 문제가 생긴 것 같던데? 뭔데요? 맛이 좀 이상해. 짠맛이 나더라고. 망할 장난은 이제 지쳤어. 알겠어요. 한번 살펴볼게요. 보나마나 부르튼 씨가 안 지시겠죠. 고마워, 제니. 오케이. 어디 보자. 제니가 전화를 연결할 때 사용하는 것 같은데? 코드를 파란 플러그에 꽂고 다음에 어떻게 되지?
끝이야?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데? 제니한테 가볼까? 이렇게 불러내는 거였군요. 아오짜. 참 재밌네요. 재밌는 장난이네. 영혼이 없어요. 다시 올라가야 되나? 말 걸어볼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당신의 명판을 다는 중인데요, 프라이스 씨. 와, 동업. 와, 그래서 하나가 더 있었구만. 이야. 이제 그동안 성공했으니까 동업시켜 주려고 그러나 보네. 근데 이제 얘는 일을 그만두기로 작정을 했는데. 전화기 왜, 아까 뭐 제니 거 보다가 뭐 왜 아무것도 안... 깜짝이야! 뭐야? 여보세요? 테일러 씨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연결해드릴까요? 맞다! 아이 귀찮게 정말. 아, 그래 연결해. 네, 브루튼입니다. 반갑군 브루튼. 테일러네. 예예 테일러 씨. 들어봐. 시청에서 고속도로를 지으려 한다는 건 이해해. 받아들이기로 했어. 예, 그거 참 다행이군요. 나중에 다른 말 할 게 없기. 그래, 그런데 말이야. 내 오두막은 어딘가 다른 곳으로 옮겼으면 하는데. 내 말은 내 땅이 필요한 거지. 내 집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 무슨 말인지 알지? 그 정도 땅이라는 것은, 땅이라면 이것쯤은. 젠장을 적당히 좀 하셔요. 이미 너무 늦었어요, 테일러 씨. 이미 예산은 전부 사용했단 말입니다. 돈이라면 나도 조금 보탤 수... 아니요,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내일 다른 친구가 그쪽으로 갈 겁니다.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서류에 서명 안 하시면 무상 몰수입니다. 알겠습니까? 하지만... 얘기 끝났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테일러 씨. 뭐 이런 새끼가 돼 있어. 브루튼, 이렇게까지 쓰레기일 줄이야. 몰랐어? 뭐야? 뜬금없이. 또 내려갔다 와야 되나? 나 몰랐나 봐. 너무 순진한 거지. 제니, 사장님들에 대한 소식은 아직 없어? 아니요, 당연히 모르죠. 그분들이 어디 있는지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알았어, 나중에 다시 올게. 어, 그래, 두 번째 열렸어. 뭔가 보이는데? 내 커피잔이 왜 여기 들어있지? 제니가 커피를 새로 만든 것 같네. 갓 만든 커피를 마시지 않는다면 벌받을게지. 갓 만든 커피를 마시지 않는다면 벌받는데. 물 마신 거야? 물 그냥 마셔. 물을 계속해서 마셔야 돼. 배가 터질 것 같아. 다 마셨어. 아 이제 또 자꾸 말 걸어서 미안한데 이번엔 또 뭐예요? 아까 전에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려고 했는데 말이야, 정수기에 물이 다 떨어졌지 뭐야.
정말인가요? 이상한 애물통이라면 분명 어제 갈았는데. 얼마나 마신 거야? 정확한 이유는 나도 모르겠어. 알겠어요. 아유, 진짜 한번 살펴볼게요. 짠나요. 핫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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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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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발 왼발 오른발. 코드가 파란 플러그에 꽂혀 있으니 빨간 플러그에 꽂고 다시 올라가 볼까? 이제 여기겠죠? 가운데 방. 여보세요? 천수씨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이, 그래, 연결해. 네, 맥데이드입니다. 나야, 제이팝. 그러니까 아직 새 아파트를 구하지 못했는데 말이야. 앞니를 조금 밀어줄 순 없을까? 내가 살 곳을 찾을 수 있을 만큼 몇 주만 말이야. 뭐 또 다른 건 필요 없습니까? 아니, 그냥 차라리 제 집에 사는 건 어떻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제 집에서 똥을 싸기라도 한다면 제가 당신 똥꼬라도 닦아드릴까요? 이제 전화는 그만하세요. 바로 내일 일 처리할 사람 보내겠습니다. 하지만 이봐, 난 정말... 예예, 끊겠습니다. 이게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 똥꼬라니. 아이참. 평소에도 맥데이드를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이건 좀 불필요할 정도로 잔인하군. 아하이, 이제 또 세 번째 거 봐야겠죠? 자, 끝까지 셔틀이구만. 여기 있지. 걸레. 이번엔 걸레예요. 걸레로 어디를 또, 이번에는 걸레로 어디를, 어떤 어그로를 끌어야 되나? 참 창의적이다. 어그로 끄는 것도. 화장실? 화장실 걸레 어그로? 이것 때문에 변기가 막히긴 하려나? 주인공이 제일 못된 것 같은데? 주인공이 제일 못됐어, 내가 봤을 때는. 불쌍, 영원히 고통받는 제니. 제니, 큰일이야! 저기 화장실이 막혔어! 그러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줄래? 제가 뭐 배관공이라도 된다고 생각하나 보죠? 쨍냥 진짜! 얘들은 채우는 그 수혜 아저씨 있잖아요! 그 사람한테 전화해 볼게요!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내가 올라가서 한번 물어보지 뭐. 아무래도 화장실에 대한 건 내가 이야기하는 게 낫겠어. 그래 줄래요? 아이 고마워요. 아이 짜증나는데. 와, 이제 이 아저씨인가요? 명판다는데 뭐 이렇게 오래 걸려? 아저씨 지금 뭐 하세요? 어? 이 아저씨가 아닌가? 어? 수희 아저씨 어디 있는데? 이거 아니잖아. 이 아저씨가 아니었어? 어디 있다는 거야, 수희가? 어? 뭐야, 아, 이제 와서. 뭐야, 왜 여기서 말을 걸어 해서 저기서 오는 거야? 참나. 아니, 왜 여기서 말 걸어서 일로 와? 뭐야, 파티가 되었다. 그가 동료가 되었다. 어? 아니야? 아니었어? 아, 이게 다 뭐야? 왜요, 프라이스 씨? 네, 레시님 안녕하세요. 뭔데? 어? 뭔데? 끝이야, 이게? 뭐지? 뭐지? 여긴 왔었던 데고. 부른 다음에 저 방을 들어가야 되나, 그럼? 부른 다음에 여기 들어가?
안 되는데? 왜 여기서 부른, 왜 여기를 부른 거지? 내가 올라가야 되나? 어? 이게 아닌가? 어? 된 건가? 지금 여기만 안 본 거죠, 우리. 뭐야? 방금 전화기를 훔친 건가? 이상하네. 아까 전까지 수희 아저씨가 있었는데? 지금은 도통 찾을 수가 없어. 미안하지만 수희 아저씨한테 전화 좀 해줄래? 알았어요. 잠시만요. 전화기가 꺼져있는데요. 아까 아마 전화기를 꺼놨나봐요. 그래? 그냥 게으름뱅이구만. 누가 화장실을 처리하지? 아유, 제가 갈게요. 아 진짜. 저도 이미 알거든요. 다음엔 초록색 블럭. 아이고 징하다 징해. 영원히 고통받는 제니. 어 그래 제니 왜? 구딘 부인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연결해 드릴까요? 아 그래 그래. 내 네, 무어입니다. 안녕하세요 무어씨. 저 구딘이에요. 예예 예, 어떻게 지내시나요 구딘 부인? 솔직히 잘 지내진 못하고 있어요. 연금이 그리 많지 않아서 말이죠. 그리고 먹어야 할 약도 너무 비싸고. 아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푸념이나 하려고 전화하신 겁니까? 그럼 일을 더 열심히 하셨어야죠. 아니면 평소에 운동을 하시던가. 그쪽에게 생긴 빚은 그쪽 책임이지요. 내 책임이 아니고. 하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불공평하죠 무엇이. 제 남편이 죽은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 서류 헷갈리는 단어가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그냥 공평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따로 상속세를 내야 한다는 게 말이에요. 아 그럼 애초에 잘 보고 사인을 하셨어야죠. 법이라는 건 지키라고 있는 겁니다. 그건 저도 알아요. 무엇이 잘 알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전화를 한 이유는 혹시 시간을 조금만 더 줄 수 있을지 해서요. 제 물건들을 정리하고 그리고. 지금 무슨 소리라는 거예요? 안 됩니다. 법에 예외란 없습니다. 그러세요. 제가 다 해드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조금이라도. 아니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이 쭈구랑 할망구가 재수없겠어요. 어허이 허이허이 허이허이. 할머니. 뭐야. 가서 네가 해야 할 일을 하렴. 엄마죠 엄마. 진실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아들.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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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나는 문으로 들어갔다. 밤처럼 새까맣고 무덤처럼 조용한 그곳. 들리는 건 내 심장 소리뿐. 한 발자국만 더. 갑자기 불이 환히 켜지더니 이런 외침이 들려왔다.
서프라이즈! 밴드가 연주를 시작하고 풍선이 천장에 떠다니고 모두가 그곳에 있었다. 사장님들, 제니, 그리고 동료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는 이해하는데 몇 초, 난 내 가치를 증명한 거야. 그 파티는 날 위한 거였어. 내 동업관계를 위한 시련. 나는 긴 숨을 들이켜고 내쉬었다. 나는 마음을 가다듬고 일을 그만두겠다고 외치려 했다. 하지만 그때 보라색의 실크천이 뒤덮고 있던 무언가가 드러났다. 내 이름이 적힌 새 표지. 탐욕이 그 추악한 얼굴을 들어보였다. 내 척추에서 마른 나뭇가지처럼 뚝 하는 소리가 들렸다. 헐. 그래서 다음에는 어떻게 되었나요? 난 내 감정과 죄책감을 억눌렀어. 결국 그 망할 쓰레기 새끼들하고 동업을 시작했지. 몇 년 동안이나. 정말로 한잔하지 않을 텐가? 괜찮습니다. 근무 중이라서요. 그래, 그럼 내가 마시는 건 괜찮겠지? 예, 그럼요. 난 내 자신에게 거짓말을 한 거야. 매일매일 전부 괜찮을 거라고 내 자신에게 속삭였지. 풍선이 계속해서 바람을 불어넣고 있었던 거야. 지금까지 계속 커지기만 했지. 결국 내 정신은 무너졌어. 난 미끄러지기 시작했고, 뭐 내가 그러길 원했는지도 모를 일이지.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해고를 당했어. 사무소를 나오니까 남이 겪었던 일들이 나한테도 다가오더군. 빚을 지게 되었어. 아직 큰 빚을.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 당신의 말을 듣고도 물건을 압류해야 되다니 끔찍하군요. 잘 들어 젊은이. 자네에게 내 이야기를 해준 건. 더 말씀하지 마세요. 자네를 보면 젊을 적인 내가 떠올라. 아저씨 이야기 들으니까 저도 혼란스러워지네요. 네, 알겠습니다. 제 직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쩌면 이게 내 삶에서 내가 행한 첫 번째 선행인지도 모르겠군. 그래, 나처럼 되지 않도록 깊이 생각해보라고. 예, 그러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 자신이 싫어지네요. 이번 달 말까지는 여길 비우셔야 될 겁니다. 절차는 이미 알고 있네, 젊은이. 그럼 일어나 보겠습니다. 부디 내 이야기를 잘 새겨들으면. 그래, 이제 끝으로군. 다 마셨군. 마지막 위스키였다니. 아, 뭐야, 죽으려고? 샷건? 샷건이 왜 화장실에 있어? 왜 샷건이 거기서 나와? 일단 저장하고요. 모든 일에는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는 법. 전부 여신나 참혹을 하지. 이거면 되겠어. 유선은 작았고 이제 필요한 건 모든 걸 끝낼 수 있는 도구로군. 오,
예약과 계좌, 새로운 사채업자. 부디 건강하셨으면. 빨리 와라 엘리베이터야. 여길 뜨고 싶다. 우와, 이렇게 시작되는 거야. 또 똑같이 저 문이 또 팍 열리면서. 아, 처음 장면이었거든요 방금 그게. 아까 그 지금 자살하려고 하는 주인공이 처음에 그 할머니한테 갔다가. 아, 잘 만들었다. 네, 아유 수고하셨어요 여러분들. 내 방송이 근데 언제부터 게임 방송하면 켠왕이 됐지? 어, 조정할 수 있네요. 이 게임을 만드는데 몇 잔의 커피가 필요했는지 모릅니다. 이 글을 적고 있는 2017년에 저는 다음과 같은 소식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후속작에 대한 소식입니다. 디스트레인트 2가 제작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잘 도와준 아내 제니야. 아내 이름이 제니야. 내 아가들 레코, 민자? 이름이 민자야? 그리고 QA와 같은 많은 도움을 준 형제 주소와 이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 또 무상으로 현지어를 도와준 수많은 유저분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좀 더 많은 언어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현재까지 지원하는 자막은 한국어 현지화,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은 제 주소를 통해서 접촉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할 이야기는 전부 끝났습니다. 전부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디엔. 아, 재밌었습니다. 예, 아이고. 진짜 오랫동안 했네요. 근데 생각해보면 제가 방송을 그 다른 게임들을 같이 해서 그렇지 뭐 게임 자체를 그렇게 오래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우리 뭐 그때 아웃라스트하고 뭐 이런 거 할 때는 얼마나 길었게요. 막 10시간 넘게 플레이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막 끊어서 하다가 포기라기보다니까 하다가 다음날로 넘기고 막 넘기고 해갖고 막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게임 하나 하려면 진짜 딱 마음 잡고 막 일주일 잡고 막 2-3일? 2-3일 잡고 막 그렇게 게임 했었어. 그래도 이렇게 하루에 이 게임 저 게임 다 하면서 막 대바대도 두 판 하고 와서 이렇게 깼을 정도면 뭐 적절했던 것 같아요. 2시 15분이니까 동 튼 날도 있었죠. 그러니까 동 텄는데 깨지도 못하고. 아 근데 귀단님도 여태까지 있었다는 것도 대단하네요 또. 아유 고맙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아 모두 수고 많으셨어요. 아 저도 원래 내일 일찍 일어나야 돼서 오늘 좀 일찍 켰다가 빨리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이왕 킨 거 이렇게 다 같이 엔딩 보고 끄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여태까지 했네요. 돈이란 게 정말 제일 무섭습니다. 사람도 무섭고 귀신도 무섭지만 돈에 의해서 사람이 이렇게 악마가 되고 다른 사람을 해할 수 있다는 거. 아 너무 무서운 현실이네요.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게임.